식구 성분 분석표 메일로 받았어? 네. 내가 그거 대학에 있는 유명 교수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주고 받은 건 줄 알지? 그거랑 샴푸 샘플, 졸업장, 티모그룹 인사과에 정식 절차 밟아서 내일 제출해. 성분 분석표 달달달 외우고. 네, 걱정 마요. 네 돌대가리로 완벽히 외우는 게 가능하긴 한 거야. 언니, 나 졸업은 못했지만 화학공학과 다녔어요. 내 말은 내가 이렇게 팍팍 밀어줄 때 실수하지 말고 잘하란 뜻이야. 알았어요, 알았어. 근데 언니, 왜 날 도와주는 거예요? 야, 돌대가리. 머리 나쁘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머리도 나쁘면서 뭐든 궁금해하는 인간, 그게 제일 재수없어. 뻑하면 돌대가리래? 지는 또라이면서. 응? 하영아, 여기서 뭐해? 오빠! 오빠 노크도 몰라? 아가씨! 나 애가 줬어요. 무슨 조심성 없게 이렇게 소리를 빽질러요? 미안해요, 언니. 아가씨 팀워크로 이사 준비하는 거 도와주고 있었어. 왜? 나 없으니까 잠도 못 자나, 우리 진섭에게? 응, 너 없으면 못 자. 응. 아, 귀여워. 우리 애기는 내 애간장 녹이려고 태어났나? 그랬나? 조심, 조심, 조심. 진짜 놀부들 있다. 아줌마 나 이거 싫어. 피 많이 나면 어떡해. 아유 안 아파요. 피도 쬐끔 나오고. 체한 데는 이게 직방이에요. 저쪽 보세요. 저쪽. 아 무서워. 아 살살해 살살. 잠깐만요. 아유 아파. 아파 아파. 아유 세상에 이 피 좀 봐. 된통치 하셨나봐요. 다 든 거야? 네 봐요. 따끔할 뿐 안 아프잖아요. 좀 있으면 시원해질 거예요. 언니 같아. 나 언니 없는데 언니 있으면 아줌마 같을 것 같아. 사모님도 참. 다녀왔습니다. 오셨어요? 너 나갔다 오는 거니?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두 분 뭐 하셨어요? 소화가 안 돼서 아줌마가 손 따줬어. 진짜 속이 좀 뚫리는 느낌이야. 두 분 보기 좋은데요? 오랜 친구 같으셔. 그래 보여? 아줌마, 요즘 애들 말로 우리 친구 먹을까? 사모님도 참. 아유 깜짝이야. 아유. 야, 허강, 너 혹시 뭐해? 알바 가려고. 넌? 난 편의점. 너 밤 알바 그만두라니까 계속 나가는 거야? 네 빚도 갚아야 하고 어떻게든 벌어야지. 몸 상하지 않아야 하는데. 걱정이야. 애들한테 뭐라고 하지? 애들은 아직 내가 팀워크룹 다니는 줄 아는데. 실망할까 봐 입이 안 떨어져. 야, 고다홍. 너 그거 잊지 마. 넌 엄마야.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마. 세상 어떤 엄마가 애들 앞에서 기죽니? 그래, 힘낼게. 난 엄마야. 벌써 일어나셨어요? 네. 홍삼 다리고 남은 수삼은 꿀에 재느라고. 번거롭긴 해도 이렇게 직접 다리는 게 진하고 좋아요. 좋은데요?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친구가 오늘 김밥 장사 개시하는 날이라서 가보려고요. 김밥 장사요? 네. 가게 없이 노상에서 직장인들 출근하는 시간에만 잠깐 파는 건데 가서 도와주려고요. 엄마한테 비밀이에요. 엄마는 괜한 걱정하실지도 몰라서요. 네. 네. 형주도로님은 어쩜 저렇게 성격이 서글서글할까.
맡아줬잖아요. 예쁘게 가지려니까 시금치도 너무 많다. 당근 뭐 말이에요? 당근을 이렇게 많이 줘요. 날때요 너무 세게 말고 조금 이렇게 눌렀다가 빼는 것처럼. 이따가 여기를 살짝씩 빼고 봅시다. 네, 그만. 야. 야, 이렇게 하면 되네요? 잘했어요. 네. 좋았어요. 계속 이렇게 하면 돼요. 야, 근데 같이 산다는 언니랑 오빠는 어디 갔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요? 치킨 가게 하느라 늦게 퇴근들 해서 다들 꿈나라 여행 중이죠. 아, 난 만나면 인사하려고 했죠. 받아야죠. 다 됐다. 일단 오늘은 첫날이고 직장인들 출근 전에 길에서 잠깐 파는 거니까 요 정도만 팔아보자고요. 이렇게 담으니까 김밥이 따뜻하고 좋네요. 김밥 한 줄을 팔아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김밥을 먹는 사람이 맛있고 따뜻하게 김밥을 먹어야 우리가 행복하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위생도 생각해서 복장도 갖추고 윤유현 씨는 음식 장사라도 양심적으로 잘할 것 같네요. 김밥 속도 좋은 걸로 꽉꽉 채우고 팔아서 남는 것도 없겠어요? 네, 제 이름을 윤양심으로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만. 이거 트럭에 실을까요? 네, 나는 여기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네. 오, 우와, 역시 힘 센데요. 아니 왜? 밥 냄새 싫어? 갑자기 역겹네. 갑자기 돌솥으로 지은 밥 먹고 싶다. 어머니, 저 화영이 밥 조금만 돌솥에 좀 해주세요. 어? 아, 밥 다 했는데 돌솥에 다시 밥을 하라고? 그냥 좀 먹지. 한 끼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네. 자기야, 어머니 힘드셔. 나 그냥 굶을래. 넌 산모야. 네가 굶으면 뱃속에 아기도 굶는 건데. 어머니, 뱃속에 아기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주세요? 누가 못 해준대? 자기, 나 물 좀 줘. 물? 자, 천천히 마셔. 고마워. 응. 이제 물까지 비네. 물이 비려? 그냥 나 주스 줘. 주스. 아니다. 우유. 우유? 아주 왕비가 따로 없네. 손 하나를 까딱 안 해. 어떤 아기가 나올지 조비서 닮아 성질 더럽고 까탈스러운 조카 나올까 겁나네. 엄마, 나 취직도 했는데 차 안 뽑아줘? 취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몇 달 지나면 엄마가 알아서 뽑아주겠지. 우리 공주님 차도 없이 힘들게 회사 다니는데 엄마 그냥 보고만 있겠어? 출근 시간에 버스든 지하철이든 사람 많은 거 장난 아니야. 매일 납작 오징어가 된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힘들게 회사 다녀. 돈 벌기가 어디 쉬워? 누가 쉽댔나? 양심 있으면 처들급 타서 엄마랑 아빠 내복이나 선물하고 나서 차 뽑아달라는 소리 해. 여기 앉으래도요. 거기 쭈그리고 앉는 건 스타일 구겨져서. 이런 일 안 해봤죠? 이런 일 아무나 못해요. 먹고 살기 위해 이것보다도 더 힘든 일 하는 사람들 많은 게 세상인걸요. 이런 일 안 해봤다뇨. 난 무슨 일이든 닥치면 안 가리고 다 해요. 실력 한번 볼래요? 김밥입니다, 김밥! 엄마가 싼 것처럼 정성 가득 일품 맛의 수제 김밥이 2,000원이요! 김밥입니다, 김밥! 김밥이요! 단돈 2,000원으로 맛있는 김밥 드시고 가세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얼마요? 2,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000원입니다. 김밥 드세요! 김밥!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김밥 드릴까요?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김밥 위에 따끈따끈해요. 네, 감사합니다. 김밥 드세요. 다섯 개요. 네. 갈 데도 없으면서 어딜 가니? 언니, 엄마 나 아직 회사 다니는 줄 알거든요? 네 가짜 졸업장도 아직 진짜인 줄 아시거든, 어머니는? 언니, 아 그만 좀 사람 갈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내가 하라는 대로 잘하란 말이야. 오늘 팀호 가는 거야? 네. 취직 여부는 연구소장 면접 보고 결정한대요. 추가로 졸업장하고 이력서 내라고 해서. 오늘 오랜만에 형제 오빠 보러 가는 거라서 미용실 가서 머리 좀 만지고 가려고요. 그래. 이 머리가 딸리면 외모라도 꾸며야 경쟁력이 있지. 저이씨 꽉 받아버릴까 보다. 우리 엄마 못된 며느리 시중들 다 병났네. 좆돌아이, 쟤 하나 때문에 나랑 엄마랑 안 걸리겠어.